자, 비트코인의 하락을 알고 있었던 그 남자의 분석, 오늘도 업데이트가 되어서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바로 알레시오 라스타니의 분석인데요. 그가 예측했었던 것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그가 몇 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그런 분석들이 하나둘씩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항상 맞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있었던 비트코인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 비트코인이 예상했던 대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1시간봉이고요. 그와 동시에 내가 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이두 번째 하락선, 바로 여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61.8% 하락한 자리, 7221불, 그 타겟을 향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불트랩에 대해서 전에 경고를 했었는데 그대로 진행이 되고 말았다. 자,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21일 이동평균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 위를 뚫지 못하고 그 아래로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잖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내가 맞췄지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불트랩이 나와주었었고, 그리고 또한 내가 앞서서 1파가 끝나고 ABC 이세 개의 파동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게 될 것이라는 말도 했었다. 자, 그리고 최근 내가 며칠 전부터 나의 유료 멤버 회원들에게는 비트코인 하락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해왔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 어떤 지지선이라도 계속해서 때리게 되면 점점 약해지게 되는데 지금 이 지지선을 보면은 한번 맞고 두번 때리고 세번 때리고 거의 이제 네 번쯤 때릴 때 되니까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감마 컨퍼메이션에서도 하락을 나타내주는 그런 확인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보자. 지금 상승을 시작한 위로 최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61.8%까지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 가격은 7221불, 그리고 78.6%까지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5413불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 내가 보는 이런 차트는 그냥 스탠다드 차트인데 내가 좋아하는 친구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는 이 로그리스믹이라는 차트를 본다. 이 피터 브렌트의 기준으로 봤을 때 61.8%는 5507불, 78.6%는 4284불까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심하게 떨어질 것 같진 않고, 일단은 기본 차트 기준대로 가게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 이제 지지하게 될 선은 7221불 때, 그리고 만약에 깨지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됐을 경우, 바로 다음 지지선이었었던 5413불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듯이 갈색 선, 이 갈색 선은 50 단순 이동평균 선이다. 가격으로 따지자면 6700불대 정도가 되겠는데 여기서 버텨줄 수도 있다. 이50 단순 이동평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선으로서 내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그런 선이다. 7200불대를 깨고 하락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버텨주게 되면은 내가 기다렸었던 그 와일드카드 시나리오가 나오게 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제대로 하락 파동이 끝나고 상승으로 이제 쭉 올라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내가 바라는 그림이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60%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또 중요한 지표를 말해주고 싶은데,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MT4 차트입니다. 이 MT4 차트 같은 경우는 기존 비트코인 차트 중에 이 주말 부분을 제외한 그런 차트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 주말을 제외하고 보여주고 있는 이 MT4 차트에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대를 보면은 200일 단순 이동평균에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 버텨주고 강하게 반등해가지고 이전 고점인 8700달러를 뚫는다. 그러면 나는 바로 상승을 예상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꿀 것이다.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지켜봐야 될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번 영상은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심란해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디 이 알레시오가 원하는 대로, 바라고 있는 대로 지금까지는 잘 맞아 떨어졌으니까 7400불대 혹은 그 아래로 간다라고 할지라도 6700불대에서 버텨주고 강하게 반등해서 전고점 깨로 달려나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업로드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 영상에서 광고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영상에서라도 광고를 봐주시면은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